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캐스트 영상으로 만나 뵙네요. 제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캐스트 찍어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캐스트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날짜를 보니까요, 수능이 이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수능이 32일 남았습니다. 제가 100일 D-100일 영상도 찍지 못하고 안 되겠다. D-30일 영상이라도 찍어서 이걸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이라도 수능 시험을 잘 보는 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캐스트를 찍을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오늘 지금 토요일 밤 10시 반이 넘어갔는데요. 혼자 빈강의실에서 아이들 질문 다 받아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 피디님 오늘 야간 근로 하시네요. 밤 10시 넘었으니까 피디님과 제가 이렇게 야심한 밤에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보편적인 내용일 수 있고 아니면 뭐야? 김용택은 좀 독특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들리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나 느낌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도 수험 생활을 해봤고 자 그리고 또 재수도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말고도 뭐 사법 시험이랄지 뭐 이러저런 시험들의 도전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제 주변에 시험을 유독 잘 보는 친구들이 있고 실력은 비슷했는데 한 사람은 본 게임 본 시험에서 성적이 하락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실력이 비슷했는데 유독 본 게임만 본 시험만 잘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아하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비슷하다면 본 시험 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겠죠? 이게 100%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 주변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저나 또제 주변에 많은 경험을 통해 볼때 굉장히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발음이 이렇게 잘안 나오려고 그런다. 그럼 한번 수능 시험을 정말 잘 보는 방법, 제 나름의 경험상의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성적을 결정하는 건 크게 보면은요, 일단 실력이 있어 잘 보죠, 그죠?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 문제풀이도 하나도 안 됐어. 성적이 좋을 리가 없지, 다 찍어야 되니까 당연히 실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실력은 똑같아. 평소 실력은 다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수능 점수가 매우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안 나온단 말이야. 물론 안 나오는 게 이제 대다수이긴 하지. 보통 모의고사보다 좀덜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실력이 수능 성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이 아니라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실력 발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좋은데 실력 발휘가 안 되면 성적이 안 나와. 실력은 좀 적당했는데 실력 발휘가 잘 되면 어때요? 잘 나와. 오케이? 운동선수들도 2군에서 있잖아요. 야구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야구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1군하고 2군이 있어. 2군에서 날라다니던 친구야. 근데 1군만 오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 박병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4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엄청난 거포 유망주였고요. 당시 LG 트윈스에서 지명을 했고요. 정말 거포로 잠실 운동장을 뻥뻥 넘기는 홈런 타자로 키우려고 애지중지했었습니다. 2군에서 날라다녔습니다. 하지만 1군만 오면 안 됐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됐어요. 몇 년간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긴 플랜을 가지고 그냥 믿어주고, 그냥 믿어주고, 아니 그냥 삼진 먹어도 돼. 너 타율 2할도 안 나도 돼. 야, 그냥 믿고 너 그냥 내보낼게 했으면은 훨씬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 장난이 아니잖아, 박병호 선수에게. 그래서 그리고 주어진 기회가 되게 짧았어, 한정돼서. 그래서 그런지 2군에선 되게 잘 쳐도 1군에 오면 잘못 치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의 키움 히어로즈란 팀, 당시에는 키움은 아니었고 다른 팀이었는데 거기로 트레이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트레이드가 되자 그때 당시의 감독님이 넌 우리 팀의 주전 1루수다. 그냥 무조건 너 1년간 보장해주겠다 했더니 곧바로 잘 치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똑같은 실력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LG 트윈스에서는, LG 팬들 겁나 싫어하겠는데, LG 트윈스에서는 거포로 성장하지 못했고요. 1군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왜 히어로즈란 팀에서는 됐을까? 오케이?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올해 2024 시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T 위즈란 팀에 있었어, 지금. 근데 거기서는 잘안 됐어요. 그런데 트레이드 요청해갖고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 됐거든? 가자마자 또 홈런을 뻑뻑뻑뻑 치는 거야. 이건 실력만이 어떤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얘도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제가 요것과 요거를 둘다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봐서 나중엔 요 녀석은 좀 더, 조금 더더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 테고요. 그래서 일단, 결과라는 건 어떤 수능 성적 등의 이 결과라는 건 실력만이 결정하는 건 아니구나. 실력 당연히 중요하고 실력 발휘도 중요하구나. 일단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죠. 피디님도 납득이 되시나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실력이 발휘되려면 실력을 쌓아야 되겠지. 그죠? 어떻게 실력을 쌓을까?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우리는 남은 30일 동안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향상시킬 업사이드가 높은 과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위권이야. 그래서 국영수 성적은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편차도 거의 없어. 그러면 업사이드가 별로 없죠. 그런데 과탐이나 사탐 성적은 40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성적을 올릴 업사이드는 상당히 남아있죠. 그러면 좀더 그쪽, 탐구 쪽의 과목에 좀더 비중을 늘려서 탐구 쪽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달은 탐구에 좀 소홀했던 분이라면 탐구에 좀더 신경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요. 자, 지금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단과 수업을 듣는 분들이나 또는 인강을 듣는 분들도 막이 선생님, 저 선생님, 그 선생님 또 어떤 모의고사 기관에 출제한 거 많이 풀어왔고 또 앞으로 풀 예정일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 너무 많이 풀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도 맨날 모의고사 풀긴 할 테지만 잘 생각해 보란 얘기야. 자, 모의고사는 교육과정 전체의 내용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사회탐구, 정치어법, 사회문화 한 회당 20문제가 들어 있고요. 그죠? 20문제 안에서 교육과정의 전체 내용을 다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만 계속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빈틈이 계속 생겨. 잘 학습이 됐던 내용도 까먹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모의고사마다 아주 중요한 건 계속 풀어봐요. 중요한 주제나 내용은 맨날 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화법이다. 불법행위 문제, 가족법 문제, 뭐 상속 관련 내용 뭐 이런 거 맨날 풀어봅니다. 그죠? 사회문화로 치자.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다음에 일탈이론 맨날 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얘기냐면 모든 모의고사가 교육과정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했어야 되는
내용 전체가 있다면 어떤 건 자주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풀어봐도 될 정도로 잘 알고 있어. 근데 어떤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유독 모의고사에 잘안 나올 때가 있거든. 특히나 이 암기량이 많은 과목들,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뭐 한국 지리 이런 암기량이 많은 내용들의 과목들 같은 경우는 예. 모의고사만 하게 되면은 교육과정 전체의 내용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빈틈이나 약점들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 풀고 실전감각 익히자 하면서 푸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비중을 더 늘리거나 그러진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개만 풀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라자 우리가 마지막 30일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약점. 여러분들의 약점, 빈틈,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잖아요. 오늘 방금 전에 수업 끝난 수업 있죠. 되게 내가 일종의 리트머스 문제를 하나 냈어요. 불과 5주 전쯤에 냈던 제시문 그대로 하고 선지만 바꿔서 모의고사를 내봤어요. 겁나 틀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 풀어본 기억이 있는 사람 했더니요. 예, 3분의 1만 손 들고요. 3분의 2는 손을 안 들었어요. 물론 손 들기 귀찮아서 안 들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절반 정도는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최소한. 뭔 얘기냐. 그리고 사실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리트머스 문제 있잖아요. 5주 전에 했던 거. 그 문제 한 문제만 20분 이상, 30분 이상 떠들어서 내가 분석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문제야. 엄청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시문 자체가 기억도 안 나고 풀어본 기억도 안 난다는 거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많이 잊어먹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또한 인간은 여러분 한 20년 가까이 살아오면 뇌 구조가 사고방식이랄지, 뭐, 뇌 구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잘안 변합니다. 그래서 습관 같은 것도 잘안 변하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 여러분들이 몇달 전에 어떤 모의고사를 이미 풀었어. 그게 이제 학평이 됐든, 아니면 6평이 됐든, 9평이 됐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계교재 수특이나 또는 수능 완성 이런 거. 풀어봤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뭐 이건 다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서도 틀린 문항이 있었겠고요. 여기서도 틀린 문항이 꽤 많았겠죠. 또는 애매한 건데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X하고 세모 이렇게 수특 수학 문제 풀면서도 틀렸다. 정답을 맞추긴 했는데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체크 다 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틀렸던 문제야. 이렇게 틀렸던 문제야. 그러면 그때 정답 해설을 보든 뭐 어쨌든 간에 해결을 했을 거 아니야. 아,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이거 교정해야지 하고 아마 점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특수한 다시 사가지고 전에 안 버렸으면 수특수한 문제지 있을 거 아니야? 풀었던 거. 거기서 틀린 문제들 있지. 다시 새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틀린 문제만 체크해봐. 그리고 나서 그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 맞출까? 거기서 상당수는 또 틀릴까? 상당수는 또 틀릴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출들. 뭐, 기출. 최근 몇 개년, 한 4, 5개년 동안의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봤을 테죠? 여기서 틀렸던 문제들. 올해 6평, 9평이나 학평에서 틀렸던 문제들. 수특수환에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풀어봐. 다못 맞춰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틀릴 겁니다. 희한하게 옛날에 맞췄던 문제는요, 몇달 지나서도 잘 맞춥니다. 몇달 전에 틀렸던, 한달 전에, 야, 3주 전에 틀렸던 문제. 다시 한달 후에, 3주 후에 풀, 많이 틀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도대체 어디 있냐? 약점을 지금 보완해야 된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찬성을 했다면, 동의한다면, 그 약점은 이미 발견해 놨단 말이에요. 그 약점을 보완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요. 일단 최소한 수특과 수완이 있죠. 한 권씩 더 사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틀렸던 것들, 아리까리 했던 것들 있죠. 미리 체크해 놔. 그리고 며칠 있다부터 다시 다 풀 필요도 없어. 그 틀린 문제나 아리까리 했던 문제만 다시 풀어보고, 아! 또 아리까리하네? 또 틀렸네? 야, 이거 수능에 나왔으면 큰일 났겠구나. 지금 틀리는 게 100번 낫지. 하면서 보완을 확실히 해가. 그러면서, 아유, 또 틀리면 안 되지. 또 틀리면 안 되지. 이건 절대로 잊지 말자고, 이렇게. 이걸, 당장 오늘부터 하라, 이런 건 아니고, 수능 전에는 반드시 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약점과 빈틈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문제로서도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파트, 그러니까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유형, 과목별로 특정한 개념 파트나 특정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유독 자주 틀리는 파트나 유형이 있어. 유독 어렵게 나만 느끼거나, 아니, 전 보편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나는 그게 잘 정복이 안 됐던 거야. 있다고, 여기 틀렸던 문제들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이놈들, 집중 공략. 수능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릴 걸 딱 뻔히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틀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집중 공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딱 그러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노멀하게 그냥 이렇게 본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약점을 집중 공략하자. 그러니까 특정한 개념 파트 유형, 그 다음에 이미 풀은 문제 중에 푼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과목별로 몇 점씩은 올려줄 거리요. 예. 이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한 마지막 30일 동안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하지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력 발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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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이 실력 발휘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시험장 가면 긴장을 하죠. 피디님, 수능 시험 날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긴장 안 하면 그건 100에 99는 시험 포기 안 해드릴 거야. 그죠? 한 명은 그냥 용자, 그냥 사자의 심정을 애초에 갖고 태어난 아이겠지? 대부분 긴장할 건데, 예, 이성적으로 생각. 긴장하는 건 본능적이야.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 이성을 차려야 돼. 우리 지금 뭘 할 거냐면, 시험장 태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갖출 태도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숨이 안 쉬어져. 심장. 여학생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구평증부터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병원 많이 다녀. 우황청심원 막 먹고, 막 평소에는 괜찮은데 구평 이후만 되면 벌렁벌렁 심장이 막 심장박동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는 심호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봤어요. 막 심장이 벌렁. 1번, 2번 푸는 데는 괜찮아. 3번 보니까 좀 제시문 엄청 길고 자료도 복잡해 보이고 내가 평소에 많이 틀던 그런 유형이야. 그러면 막 심장이 뛰겠지. 지금은 안 뛸지라도 수능 시험장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그냥 그 자세 그대로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거기서 잠깐 멈춰야 될까?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심호흡을 하는데 길어야 3초야. 똑바로 보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먼저 푸는 거고요. 그냥 심장 벌렁벌렁한 상태에서 계속 읽는 거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내가 컨트롤 해야지. 심호흡을 하고 안 하고 엄청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100m 달리기 열심히 뛰었어. 그러면 이제 딱 피니시 라인 도착하면 진짜 막 이렇게 되죠.
그때 육상부 선생님은 항상 이러거든. 숨을 크게 한번 들이셔라. 이거 하잖아요? 이게 없어져. 정말 놀라운 건 정말 심호흡을 한번 하고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뜨거나 심호흡을 한번 하면 엄청나게 마음이 진정됩니다. 진짜 그래요. 한 번씩 해보세요. 그걸 미리미리 연습해.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막 긴장되고 막 이럴 때 1초, 2초의 심호흡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들 여기 써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시험지 일면입니다. 보통 이제 사회문화 문제 중에 자 1번, 2번, 3번 가다가 4번이나 5번 이쯤에 뭐가 있냐? 양적인 연구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양적인 연구 절차 문제가 예를 들어 4번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시험지 A3 정도 되는 용지잖아. 그 중에 2만의 문제. 제일 쉬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 포인트가 막 9포인트나 9.5포인트. 글자가 빼곡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쉽다고 느껴질까요?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당연히 쉽다, 이지야, 아니면 어렵다, 디피컬티야, 디피컬트하다.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심장이 벌렁벌렁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풀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될 거예요. 왜냐면 4번이잖아. 20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시험은 망합니다. 빨리 풀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지라는 마음까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 본능적 느낌으로 빨리 풀어야 되겠다면서 빨리 하잖아. 100% 시험 망합니다. 100%입니다. 100%. 왜냐 이 많은 정보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시문요 이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쓰여 있지 않아요. 국어적으로 매우 훌륭하지 않은 문장들이 써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나 법학자들이 있잖아요. 글쓰기요 아주 비문도 많고요. 국어가 아니라 영어식으로 독일어식으로 글을 씁니다. 문장이 엄청 길어요. 한 문장이 막 두세 줄씩 가기도 하고 네 줄도 있고 막 중간에 막 복문 있고 도치도 있고 막 앞뒤 바꿔놓고 막 희한한 소리 막 쓰고 막 이래요. 그걸 쓱쓱 읽어갖고는 안 돼. 빨리 읽어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읽어야 되겠다. 정보를 빨리 파괴해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문제 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수능 날 우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빠름은 정확성을 절대로 담보할 수 없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양적 연구 절차. 분명히 여기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양적 연구 절차의 핵심이 독립변수. 끊어서 잘 체크하고 이해를 해. 그러니까 쓱 읽는 게 아니라 독립변수구나. 종속변수구나. 체크. X, Y 체크. 이건 종속변수가 두 개나 있네. 번역해가는. 그리고 나서 꼼꼼히 이게 실험 집단이네. 이게 해석을 하면서 가는 거야. 여기 실험 처치가 됐네. 독립변수가 처치됐네. 응? 얘는 뭐지? 바로 이해가 안 되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가져야 되는 거야. 쓱쓱쓱쓱 읽으면 절대로 선지에서 답이 안 보입니다. 다시 읽어야 돼요. 이리로 가서 국어 비문학 1번 문제 내용일치 문제처럼 비문학 제시문을 쓱 읽었어. 그리고 선택지를 봤더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4번 문제의 답을 내리는데 제대로 된 제시문 분석이 안 되고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않았어. 근데 답을 구하는 데 시간이 또 걸려. 답을 구하는 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요. 답을 구하긴 했는데 확신이 안 섭니다. 왜? 여기에 근거를 둬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답을 골라도 그게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 굉장한 의심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4번이구나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 때 아주 깔끔하게 4번 문제를 잊었느냐? 아니에요. 3번인가? 4번인가 또 이러고 있어. 5번 문제 읽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피디님 공감하시나요 혹시? 피디님도 이런 적 있나요?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디님이나 나처럼 그런 전철 경험이 이미 있었던 사람들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러겠어. 어차피 길잖아. 이거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시간이면 다른 문제 세 문제는 풀겠다. 두 문제는 풀겠다. 그러면 이건 먼저 풀어야 돼? 나중에 풀어야 돼? 일단 나중에 풀어. 그래서 내가 18번째로 풀기로 했어. 도표문항, 사회문항 기준. 도표문항 두 문항은 나중에? 그러면 이걸 18번째로 풀자. 예, 봤어요. 그러면 그때, 어머, 시간이 한 5, 6분밖에 안 남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급하게 풀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그러면 3분 정도면 풀수 있어요. 뭐,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뭐, 그거보다 빨리 풀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 수능 문제들은 대체로 이렇게 긴 문제가 있잖아요? 정확히만 읽었잖아. 정답이 아주 쉽게. 제가 정답이었잖아요. 똑바로 읽었으면 제가 정답인데 왜못 찾고 있어요? 이런 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하면, 생각보다 답이 빨리 나왔네? 그러면 도표 문제를 풀 시간이 또 생기는 거야. 도표 문제 두 문항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한 문제 찍지 뭐. 두 문제 찍지 뭐.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문제를 정확히 다 풀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돼. 수능 시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갔던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봤던 사설 모의고사든 뭐든 간에 그런 거하고 수능은 달라요. 수능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 만점 받기 부지 어렵고요. 만점은 저는 모든 과목의 만점은 다 행운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모르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시간 안에 다 풀기 어렵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뭐한 문제, 두 문제 못 풀어도 돼. 제가 가르치는 정치화법 사회문화 2년 연속 1컷이 45점 이하였습니다. 두 문제쯤 틀려도 1등급이었어요. 근데 표준 점수는 엄청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20번까지 반드시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심장은 벌렁벌렁 하면서 정확하게 풀지 못해. 망한다니까. 아무리 못해도 45점 받을 수 있었던 친구가 35점 막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는 일이 수능날 아주 频번하게 발생합니다. 지금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 이거 보고 있으면 시간 존나 공감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고3들 잘 들어. 미리미리 마음을 자꾸 준비해야 돼. 시험 전날 띡 하고 이게 준비가 아니라 지금 그래. 모의고사 연습할 때 이게 실전을 대비하는 실전 모의고사 푸는 태도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볼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야. 그러면 후순위로 밀고 일단 빨리 풀수 있는 문제만 먼저 풀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밀려있던 문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것도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풀려고 노력하자. 정확하게 풀면 빨라져요. 실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으면 실수를 안 해. 수능 시험 보 그러니까 수능이든 뭐든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나서 맨날 이러잖아. 채점하다가 채점하면 왠지 바로 알아요. 채점할 때 실수했다는 걸. 희한하게 그러죠.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풀수 있었던 문제를 틀리는 게 세상 억울해. 과목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 10문제당 한 문제씩만 실수해 봐. 그러면 야, 10문제당 한 문제이면 사탐 기준으로 40문항, 여러분들 두 과목이면 40문항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과목인데 실수가 두 문제야. 그러면 평균 5점 날라가는 거 아니야. 두 과목이 10점 날라가는 거 아니야. 10점이면 여러분들 재수해가지고 1년 동안 재수해서 10점 못 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수만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면 앞으로 연습을 한다? 실수하지 말자. 그거에 초점을 둬라, 제발. 알겠지? 진짜 중요해. 실력 발휘를 알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유독 실력은 비슷한데 유독 시험을 잘 보는 애들 다이 마인드였어요. 다이 마인드였어. 만점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실수만 하지만 이런 애들은 항상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자기 실력보다 더 좋아. 왜냐면 그때 실수 안 하겠다 해서 실수 정확히 풀다 보니까 한 문제나 두 문제 못 풀었어. 찍었는데 둘다 맞춘 애들도 있고 막 그래. 과욕은 금물이다. 만점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최상위권 친구들 보고 있다면 나는 모든 과목이나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과목 만점을 받아야만 된다. 이런 과욕을 부리는 순간 망해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수능은 만만치 않다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난의 문제가 몇 문제는 반드시 들어있다. 그 녀석이 곧바로 해결이 안 되는 순간, 이런 과욕을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봐가지고 바로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엄청 불안해져. 만점 안 나오겠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막 엄청. 그러면 그 문제 하나로 인해서 그 태도, 만점을 받았다는 태도 때문에 뒤에 문제에 대해서 막 걱정이 된단 말이야. 빨리, 더 빨리 풀어야 되겠구나. 거기서 우두두두 비 내립니다. 제가 재수할 때 영어에서 그랬어요. 영어를 거의 틀려본 적이 없었거든? 재수할 때, 한 중간쯤 가가지고. 아,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컨디션도 좀 다운되기도 했지만, 컨디션 얘기는, 신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쳐가지고 정신을 약간 놨나 봐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뒤에 다른 되게 쉬운 문제들도 어이없게 막 틀렸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든지, 진짜로.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나온 한양대학교 법대 동기들한테 나중에 대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너 영어 몇점 맞았니? 너 영어 몇점 맞았니? 친해진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아무리 친구들 조사해도 제가 영어 압도적 최하위 점수를 얻고 그 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욕을 막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과욕을 부리진 말아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 고3보다 훨씬 잘 봤던 과목도 있고, 고3보다 훨씬 점수가 떨어진 과목도 있고, 뭐 결국 쌤쌤이 돼버렸는데, 비춰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 그리고 제 친구들 종합해보니까, 실력발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수능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결국은 정확하게 읽으면서 실수하지 않고, 그러면서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합당한 점수가 나오더라. 여러분, 합당한 점수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합당하지 않은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 그건 도둑놈 심보야. 도둑놈 심보를 갖지 맙시다. 합당한 점수를 받자.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 분명히 여러분들,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야. 피디님, 지금 한 30분 정도 녹화했나요? 생각보다 길게 제가 썰을 풀고 있네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아, 고마해라. 많이 들었다, 아이가. 이러면서, 야, 다른 썰은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해줘. 이럴 거라고 생각되고, 저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밤 11시 15분이 지금 다가가고 있네요. 빈 강의실에서 이게 뭔 짓일까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고, 제가 이런저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수능 성적이란 건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실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실력 발휘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일단 실력은 남은 30일 동안 열심히 연마해야 되겠죠? 그때 주안점을 좀 두실 건, 여러분들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빈틈, 약점을 잘 보완해라. 이런 말씀. 어떻게 보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수만 하지 말자. 정확하게 읽으면서 문제를 가자. 쓱쓱쓱 읽어가선 안 된다. 오케이? 끊어읽기 하면서 정확하게 읽으면서 자료를 파악하고 과욕 부리지 않으면서 내가 그래 한두 문제 못 풀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거의 다 대부분 문제를 다 풀게 되고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물러갈까 합니다. 제발 잘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된다. 아마 이거 재수생, 삼수생들은 겁나, 이런 친구들 많을 테고, 고3들은 아직 실감이 안날 거예요. 왜? 직접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고3들 특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말들. 제 말이, 뭐, 금과 옥조다. 반드시 진리다. 이건 아니겠지만,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실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기왕 이렇게 시작한 김에 가급적이면, 한두 번 정도는 더, D-20 뭐 이렇게, 라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실력 발휘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 좀더 다른 얘기도 할 말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2탄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저는 이만 토요일 밤 야심한 시간에 이제는 집으로 퇴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30일만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